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크신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만대를 정하시고 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드시고 뱀과 싸움을 붙이셨나이다. 체다람이 뱀의 거짓말을 따라가서 망하고 말았나이다. 그래서 둘째 아담은 기록된 말씀대로 가시고 완전 승리를 이루셨나이다. 우리를 접어줘 주시고 예수님의 가지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 같이 싸워 이기라고 명령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같이 다 떨어지고 말았나이다. 이제 큰 전쟁, 강한 마귀와 싸우는 새일에 큰 성전 건축 전쟁에 일하는 일꾼만 남기고 그 외에는 다 쓸어버릴 것이니, 오늘 아침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읽고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죽도록 충성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세상을 잘라버리고, 주님만 따라서, 모세 때와 같이 될 것이니, 가나안 복지만 바라보고, 좌우에 어떤 미혹이 와도, 이기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험에 있더라.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한란에 던지게 되겠나이다. 끝까지 참도록군 다림줄만 잡고 기록되었으되 구의사재단에 힘이 되고 보탬이 되고 주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순회종들 되게 이 아침에 이사야 같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0장입니다. 20장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인데 예표가 되는 일입니다. 아스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치하던 해에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꾸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이 말씀이 2700년 전에 임했지만은 성취는 지금 이루어집니다. 2003년인데요. 3절에 보면요. 벗은 몸, 벗은 발로 얼마를 가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출발점이 6장입니다. 자, 이사야가 하늘 보좌를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입에서 뭐가 튀어나왔어요. 하루다. 나 죽었다. 하나님 보좌를 보니까 설 수가 없다. 죄가 많아서. 내 백성도 그렇다. 입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하루다 나여 나남하게 되었도다. 나도 내 백성도 할 받게 됐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재단 숯불로 입을 찢어서 죄악을 사했어요. 죄악이. 이사야 죄악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이거 묵시입니다, 묵시. 그 이사야가 받았더니 묵시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예언을 읽어 들어보니 못 지켜요. 율법을 못 지켜요. 계명을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 왜 주셨느냐? 그쪽에서 지켜주려고 우리에게 엄한 법을 세웠어요. 그 아담부터 못 지켰어요. 계속 못 지켜요. 그래도 하나님은 안 버려요. 아브라함을 친구 삼았기 때문에. 이삭에게 맹세했어요. 야곱에게 열두 아들 줘서 이 땅을 뺏어줬어요. 보여줬어요, 종말을. 그래서 이사야가 큰 선진대, 아하스 왕 때, 응? 이게 유대의 역사 왕들이 통치할 때 잘못했어요. 선악과가 꽃이 피어서. 솔로몬도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를 가지고 세상에 뺏겼어요. 마귀한테. 예? 죄 속에 빠졌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돈 모으고, 부귀 영화를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겼어요. 그렇게 선악과 꽃이 폈다고, 다윗의 왕국에, 솔로몬 왕국에, 그래도 하나님 안 버려요. 두드리 패서 죽이고도 수르바벨을 보내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가 제약을 안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 백성이 다 죽게 됐다. 그걸 들은 이사야가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가서 이 말씀을 전할게요. 하나님 답이 네가 가도 안 된다. 그 왜 안 되는데요? 내가 길을 막아서 눈을 다 붙여놨어. 눈 뜨고도 못 봐. 귀로 듣고도 깨닫지 못해. 그게 지금 시험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복을 찾고 있지만요. 눈과 귀가 막혀서 복이 안 들려요. 안 보여. 그게 이사야가 그럼 어느 때까지 그렇게 됩니까? 이 땅을 다 잘라버릴 때 밤나무 베고 상수나 벨 때까지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택한 사람은 이사야 따라가고 불택자는 밤나무 상수리에요. 땅에서 유명해. 요즘 밤 다 먹잖아. 밤 맛있죠? 밤에 어디서 나왔어요? 밤에 어디서 나왔냐고요? 밤나무였죠. 밤나무. 대답도 못하네. 그럼 밤나무 없으면 밤 못 춥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밤나무도 아신다고. 오늘 이 땅에 유명한 사람들은 밤나무야. 그래서 거기 모여서 밤 따먹으려고. 그 사람 잘려버린대. 왜요? 못 쓰겠대. 자기 죄도 모르고 마귀를 따라가니. 그러면 뭐가 남겠어요? 뿌리. 그루터기만 남아. 그 택한 종은 남아있어요. 안 따라가 세상에. 세상 마귀 지식이 안 따라가고 혼자 울고 있어요. 슬프다 아리엘이요. 그러니까 필경 너를 괴롭힐 때 말세 종 되려면요. 성경대로 가야 돼, 성경대로. 근데 성령이 인도하지 사람은 못 가요. 예? 성경은 구원의 책인데 글자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가다가 고렁텅이 빠졌다. 또 나와야 된다. 얼마나 고난이 많어. 내가 대를 잡고 너를 치리니 네가 신접한 자같이 낮아지리라. 슬프다 아리엘이여, 연분연 절기가 오지만은 내가 너를 꼭 괴롭혀야 되겠어. 도망도 못 가고. 그래서 고난의 풀불을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도 갔어요. 예수님도 갔어요. 베드로 바울도 갔어요. 이번에는 인애자가 가는 차례인데 우리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7장 8장에 이사야 이 입에 말씀 오기를 아하스왕아 너 징조를 구해봐. 원수가 왔지? 그래서 이사야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누구 칸 가세요? 누구 칸? 큰아들 스알야숲 그 누구 만났어요? 유다왕 아하스 만났지요. 뭐 이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했어요?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 당신 앞에 온 이 아람 에브라임은 부지깽이니까 겁낼 거 없다. 그럼 들어야 될 거 아니요? 아, 안 들어. 당신 누구야? 당신이 왕이야? 나는 왕보다 높은 선지다. 들어야 될 거 아니요? 안 들어. 그럼 여러분 이사야서 들을까요? 들어. 슬프다 아리엘도 가야 돼요? 그럼 왕권 못 봐도 이유 없어요. 슬프다 아리엘이 될때 왕이 나오는 거예요. 편안한 가운데 왕이 안 나와요. 세상 왕은 왕의 아들로만 왕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아들 왕이 된다고요. 예수가 땅에 쫓겨나고 버림당하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갔잖아요. 그 길이 왕 되는 길이에요. 포기하죠. 못 가겠지. 힘들어. 나 욕먹고 못 살아. 기분 나빠서. 그러니까 택한 자가 아니고 못 가는데요. 그 아하스가 안 믿어.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해. 그래도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아하스가 금을 보따리 사서 아하스
아수르 왕에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저 북쪽에 그게 아수르가 근무를 받고 아하스 소원 느시는 목을 잘라줬어요. 그 당시에 뭐 65년 갖고도 없고 그 해에. 그런데 분명히 원수가 없어지는 연대는 65년 내라고 했어요. 내 65년 넘어가면 안 돼요. 언제부터 치고 돌을 때부터. 그래서 아하스가 징조를 안 하니 주께서 친히 징조를 줬어요. 처녀 잉태 임마누엘. 그 2000년 됐지요. 하나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성탄절 악을 지하고 선을 택하는데 그때에 이사야가 아들 또 하나 낳았어요. 그 구원은 이사야 집에 와 있습니다. 큰 구원은 이사야 집에 와 있다고 지금요. 방법은 아들 둘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예표종이 14년 동안 종말론을 하고 갔어요. 북쪽에서 와서 계시를 해석받고 그것이 종말론입니다. 그 종말론 하는 목사들이 많지만요. 다 가짜요. 어째 읽었잖아요. 예림의 임백장이었어요. 23장. 거짓은 이거 판을 쳐요. 그 이사야가 아니면은 안 된대.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너 예루살렘에 가서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만 찾아오면은 내가 북방하려 막아준다. 한 명이 없어요. 지금 한 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두째 아들 낳았어요. 이름이 뭐요? 마엘산 하스바스가 아빠 엄마하기 전에 끝났어요. 그게 65년이요. 그 74년도 구이사 아들 낳았어요. 8개월 만에. 75년도 오히려 초막절, 그 다음에 전3년 반, 그때 유다의 승리가 이사야 7장 21절, 그때 사람들이 한 어린암소를 길러서 저절 많이 내서 저절 먹고 팔장으로 가서 순이 되는 거예요. 네? 암소 한 마리. 성경의 소는 일꾼을 가르치는데 종을 가르쳐요. 그런데 어린암소라고 했어. 어린암소 몇 마리? 한 마리. 봤어요? 재지나요? 아니, 어린암소가 재지네. 소는 새끼나야 재지나지. 어린암소 재지 않나. 그게 소가 아니고 사람이라면 사람. 그게 해석의 8장에 이사 둘째 아들. 예? 우리는 이사 둘째 아들 사명이요. 예표는 첫째 아들이고. 그럼 첫째 아들이 있다가 죽어서 첫째 아들이. 그럼 둘째 아들 태어나면 그럼 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우리만 왔지. 응? 지금 예표 세일교단이 5,000명이 넘어 교인이 100개가 돼, 교회가. 그, 뭐, 안전대도 있고, 뭐, 유활천이 뭐, 바꾸고 있지만요. 그들은 뭘 하냐? 순을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 순을 주세요. 순을 주세요. 그게 한 목사 가서, 대우 가서. 박 목사님, 사실 전도사인데, 여기 80 있는 노인들이 80 넘은 노인들이 뭐 합니까 도대체 이렇게 우리요 하나님 몇 분은 참순을 기다려요. 아 불쌍 순이 나온 지가 40년 됐는데 눈이 없도 못 보고만 어디 나서요? 서울에 가면 있어요. 누구요? 최대강이요. 에이 틀렸지. 그렇게 해요. 아 내가 뭐 내가 이 목사님 암소를 안 받아서 내가 서두원 공부를 안 했어. 예? 그 자리를 거쳐왔는데 학교 서두원을 졸업했고. 안수도 받았고. 근데 순이 못 된다는 거야. 그럼 너는 목사도 아니잖아. 전도사가 까불어서 목사한테 와서 배워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아이고, 나이가 많은데 맨날 전도사는 안 되게 자기들이 목사를 만들어서 이 사이비 목사야. 목사는 이 목사한테 안수받아야 목사지. 다른 목사가 하면 안 돼요. 장로교 목사가 안수하면 그 장로교 목사 되지. 세일교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목사가 되면 좋겠다. 목사는 맞아 죽어야 된다니까. 슬프다 아니에요. 뭣도 모르고 덤벼들어. 그럼 이사야가 6장에서 입을 찢어서 나가지요. 그게 20장의 열매요. 근데 옷을 벗었어? 안 벗었어? 신발도 벗었어? 뭔 뜻이냐? 너는 끝났다. 출애굽기 모세가 40년 미디안 골짜기에서 훈련을 받고 나이가 80이 됐는데 하나님이 가락하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요. 산에 나타나서 가시덤불에 불이 펄펄 타는데 음성이 들려.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다. 너 신발 벗어.
아니, 80 노인 보고 신발 벗으면 가시밭길, 산길에서 가시가 발에 질리잖아요. 무슨 뜻이냐? 너 이제 애굽에서 사명 해야 되는데 신발 벗으란 말은 내가 너를 업고 가겠다 그 말이야. 여러분, 옛날에 시골 가면 할머니들이 항상 손자를 업고 다녀. 왜요? 기회에서. 무겁지만은, 응? 그런데 신발 벗고 벗어. 왜? 신발 신으면 할머니 치마에 흙이 묻어. 예? 그게 신발 벗고 업으면 편해. 하나님도 당신의 종을 다 훈련시켜서 쓸 때에 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네말 하지 마. 그렇게 네 신발 벗고 옷 벗어. 너는 벌거숭이야. 예? 이것이 전삼년반 역사요. 그게 전삼년반은 하나님 연대기 때문에 사람의 손대면 안 돼요. 연대 계산도 못 해요. 우리 제단 가는 길은 다니엘 세대로 왔고 가고 있고요. 정확해. 예? 그 다니엘 세대 모르는 사람이 뭐 종말론 뭐 동방역사 계룡산도 모르는 사람이 이인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사도행전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동방역사요? 베드로 역사지. 예? 예수 믿었다고 다 사도행전 역사가 아니요. 14만 4천만 사도행전이지. 그 외에는 다 사도들이요. 땅에 계실 때 예수도 대사도라니까요. 그래서 하늘에 가서 뭐 받았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책과 그 책이 이제 선지가 될 책이요. 그게 다시 예언이에요. 다시 예언. 그럼 이제 역사는 유대에서 나옵니다. 네? 한국서. 한국서 역사나요? 구약에 유다는 야곱의 몇째 아들이요? 네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야곱이가 에서의 칼에 쫓겨났지요. 그게 야곱의 도입니다. 그래 가다가 베델에서 누구 만났죠? 자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약속 받았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그럼 지금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켜준다 했잖아요. 근데 막상 가보니 처갓집이 됐는데 외갓집이 근데 억울함을 당하는 거요. 첫날 밤에 잠을 자고 났더니 마누라가 바뀌었어. 얼마나 억울해. 슬프죠? 그리고 덤벼들어서 외삼촌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합니까? 니도 거짓말하잖아. 너 집에서 니도 너 아버지 속였지. 눈에 덮닦고 야 부마씨가 논둥 밑에 있다잉. 그래서 속았어. 그게 뭐라기요? 그리 안 하면요 야곱이 아들 열둘 못 낳아요. 여자가 넷이 붙어서 막 쌤을 하는 거야. 아들 낳아달라고. 나헬은요, 야곱이 양치고 오는데 길 마주 나가서 여보, 오늘 밤에 대강이더라. 아들 하나 안 낳지만 나 지금 한강에 자살을 한다잉. 이렇게 되란 말이요. 나헬이가 그렇게 야곱이가 이름이 옆에인데 죽겠네. 야, 아들 낳는 건 내가 해. 하나님이 줘야 되지. 네가 뭘 잘못했는데 아들 못 낳는 거야, 임마!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원망이 쏙 들어가 버렸어. 그 하나님이 울었겠잖아요, 나혜리가. 나도 아들, 하나고 울다 사무엘 낳죠. 하나님 나 아들 주세요. 줄라면 진작 주지. 열한 번째 줬다. 끝나갈 때. 그리고 더물 한더 줬다. 베냐민 또 줬다. 그 나혜리는 아들 둘 낳았어요. 그럼 내 아는 아들 여섯 명이 낳는데,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제 아들 낳는 싸움인데, 여자들이 셈이 많아요. 여자는요, 몸종이 있거든. 몸종도 갖다 바쳤어, 남편에게. 나헬도 바쳤고, 레아도 바쳤어. 그래, 아들 주 모은 거 12명이야. 그래야 12지파가 되지. 어떻게 나헬이 한자, 야곱을 사랑해서 12아들 넣겠냐? 못 넣는다. 그게 하나님 모라게 그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모라게 있어요. 모라게신 알아요? 지혜이신, 총명이신, 모라게신, 재능이신, 지식이신, 경이신, 판결이신이. 하나님 영이요. 그 영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사야 보고 야 배를 끌고 네 발에 신발 벗어. 그러면 부끄러워 나갈 수 없잖아요. 사람이 옷을 벗고 신발 맨발로 미친놈도 아닌데. 그게 겉으로는 미쳤는데 속은 멀쩡해. 그게 욕먹어. 요즘 거지들은요 옷을요 두 개씩 입고 다니고 추우니까 겨울에. 그래도 홀도 벗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럼 그 당시에 이사야가 이 말씀 받을 때에
분명히 신발 벗고 옷 벗고 갔다니까요. 몸을 드러내고 몇 년을, 3년을 욕먹는 기간이요. 이게 계시록 11장인데 예언 성취, 예? 다시 예언. 그래서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누구 종? 나의 종. 아니 하나님 종을 좀 옷을 잘 입히고 양아로 해야 되지 홀딱 벗기고 가네 이 말이요.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 따라가면요, 가정에서 버림받아, 일가친척 아들까지 다 버림받아, 미가 7장 그렇죠? 원수고 집안 식구요. 예수님도 그 말씀 설교했어요. 마태복음에서요. 그 우리는 다시 연인데 말세의 종 파수꾼은 실험부터 받아야 돼. 역사를 위해서. 예? 그 용이 우리를 막 깨물어. 용이 깨물어. 막 덤벼들어. 그러면 잡혀가야 돼요. 싸워야 돼요. 나는 현재 재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어떤 여자 집사가요. 만날 용이 와서 야, 주일날 교회 가래 오후만 가라. 오전 나하고 있다. 그래. 안 와요. 오전 안 와요. 근데 그 여자 집사가 전에 전도도 잘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요. 내년엔 제명이야. 계속 가면 필요 없어. 그 사람은 용이야. 용 따라가는데 우리가 뭐 쓸모 있어요? 뭐 쓸모 없어요. 제명시킬 거야. 예? 아니 하나님이 아담 해야도 제명시켰는데 뱀 따라갔다고.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에 무슨 씨를 줬어요? 다른 씨. 다른 씨. 아담 아니야? 다른 아담. 예수 씨를 새 새끼 줬다고요. 그래서 아담이 아들을 가인 낳죠. 가인. 아벨 낳죠. 죽여서 아벨이가 가인한테. 그에게 이 씨는 못 속에서 그 다른 씨를 준 것은 셋의 계통이 예수 계통이라고 말입니다. 바깥치기에서요. 예? 셋이 안 나서 우리 계속 아담의 계통인데 하나님이 위에서 족보를 바뀌어놨어요. 그 족보가 가인의 족보, 셋의 족보인데 여러분 무슨 족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조상이 무슨 족보요? 가인은 떠났잖아. 이제는 우리가 셋이지. 셋에게 접붙여줬지. 그게 누가복음 3장에 예수 족보가 그거 나와요. 응? 그러면 이사야가 벗은 자 옷을 벗고 3년 동안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수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예표와 기적. 사람 생각밖에. 자, 이사야가 먼저 가면서 동방 고레스가 나오는데 바벨론이 망한다. 이 화려한 바벨론이 망한다. 그게 21장이거든요. 이사야 예언이 예루살렘 포로와 회복이요. 65년 되면 유다 원수가 망한대. 그런데 예레미야는 70년 예언했거든요. 그런데 수르바벨 돌아왔어요. 그 수르바벨 때는 어떤 나라가 망해야 돼? 뭐가? 대제국 바벨론이 망해야 포로 때 돌아오지. 바벨론이 정권이 안 무너지면 못 가라고 못 가는 거요. 그래서 파사왕 고레스가 베사 서목 잘랐지요. 그걸 지금 이사가 예언하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 성취하는 것이 학계서거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 벗으면 벗으면 가는데 애굽과 구수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었다. 그렇게 이사야가 수치를 당하고 가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자기를 의지합니다. 마귀를 따라갑니다. 멸망입니다. 그게 이 세상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벗은 몸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 구원이 어떤 것인데 그냥 앉아 받겠어요? 이 지금 성경의 구원은 왕권 구원을 가르치는 왕권 구원. 일반 구원이 아니고 애굽은 이 지구 땅이에요. 영적으로. 구수 아프리카요. 표적이래. 예표와 기적. 그 이사야 8장에 징조와 예표가 있어요. 몇 장이죠? 몇 절이죠? 8장? 18절. 이사야야, 너하고 너 자녀는 이 유다 땅에 표적, 징조와 예표가 된다. 징조가 뭐요? 앞으로 될 걸 미리 보여준다. 너 그 집에서 구원이 터지는데, 너 큰아들 있지?
두째 있지, 너하고 세 사람이지, 징조와 예포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동방에서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거기 있어요. 예? 이 목사님이 대롱산에 가서 무슨 선지서를 제일 먼저 가르쳤어요? 이사야였어. 이사야 큰 구원이죠. 1장 경고가 있는 한 사랑, 2장 심판과 세실에. 그게 하나님이 제목을 주는 거예요. 이 목사 뭔지 몰라요. 강단에 딱 서면은 1장 사랑 있는 경고 이렇게 나와. 그럼 저거. 그래 이사야서 각자의 대지기자한테 제목이 그 받아 쓴 거예요. 공부하면서. 그 내가 직접 가서 배워봤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안 가봤잖아. 그 내가 갔다 와서 얘기해 줘야 되지. 응? 그 책을 이제 나는 밑에서 보고 이 목사 강단에서 이 책을 읽어요. 응? 읽으면은 내 책이 그 글씨가 커지더라니까.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응? 이 그 글씨가 안경도 안 꼈는데 글씨가 커져요. 그럼 조립해 볼까요? 글씨가 커졌는데 따라해요. 글씨가 커졌는데 어찌 조립 뭐냐 염색이지. 하나님이 글씨를 크게 줬는데도 그걸 안 보고 줘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못 가도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것들을 믿으시라고요. 이렇게 이사야서는 인애자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밑에 제자들이 읽을 때 커지는데 너 물어봤거든. 여보 당신 아까 성격 커져서 아니. 그 나만 커졌단 말이야. 그 나만 남았단 말이야 지금. 목사도 나만 받고 여덟 번째 다른 사람 다 갔단 말이야. 그래도 윤창호에게는 거기서 우리 같이 공부했거든요. 7년을. 그런데 그 말 안 해요. 계룡산 말 안 하고 인해자 말 안 하고 자기가 종말로 어디서 왔는데 어디서 배웠는데 그걸 말해 내가 뭐 신학교에서 배웠다. 응? 뭐 총회신에 배웠다. 그런 게 없어요. 그 혼자 괜히 하는 거냐. 그 물어보는 사람 없는가 봐. 당신 어디서 왔어? 당신 무슨 신학이야? 무지도 않는 것 같아. 바보 같은 것들이 물어봐야 되는데 당신 선생님 누구냐고 누구한테 배웠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합니까? 내가 깨달았다. 또 개망국 같이 나 804에서 계시록 받았다. 그 거짓말 쳐야 되는 거예요. 결국 긍지에 몰리면 그게 가는 거예요. 그럼 윤창호에게도 제자가 당신 어디서 배웠냐면 내가 내가 혼자 깨달았다. 그 말하니 그 거짓인지 거짓말이요. 그러니까 19장에서 재림주 만나려면 무슨 재단에 가야 돼요? 중앙재단에 가야 된다. 여호와의 재단이다. 거기 한 구원자가 누구냐? 이사야다. 이사야 집에 애가 둘 나는데 그게 징조와 예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게 이사야서를 통하지 않고는 초림도 재림도 못 만난다. 믿습니까? 그 마태복음, 요한,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 행적이요. 그것도 천국 복음 이렇게. 천국도 가는 복음. 그 끝났어요. 한국 와서. 그럼 지금 다시는 영원한 복음이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붉은 막 칼들고 화평을 지냈다고요. 어디서? 소련에서부터, 모스크바 북쪽에서. 땅 3분의 1 불태우고. 이제 거짓 평화로 세계를 속인 것이 58년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는 이사야 아들이 역사할 때다. 근데 첫째는 갖고 둘째가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나 이 말할 때 참 민망스러워. 자꾸 이걸 말하라 하니까 듣는 사람이 맨날 자기만 얘기한다고 자기가 한다고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 본문이 그런데 예수님도 나는 69일에 기름 받고 왔는데 나는 하늘에서 왔는데 너희는 땅에서 났는데 하니까요. 참 민망한 거야. 나는 분명히 나세 목숨 요셉 집에서 태어나 자라났는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야. 넌 내 아들이지 요셉 아들 아니라는 거야. 그래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이고 참남되게 자기가 거짓말 응? 자기 엄마도 알고 아버지도 아는데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막 덤벼드는 거요. 그래서 몰리는 거요. 그래서 끌려가 죽었다니까. 끌려가 죽었어. 성경대로 그럼 고전 15장 3절에 바울이 예수 만나서 이제 항복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는 성경대로 태어났지. 내가 만난 예수는 성경대로 죽었지. 내가 만난 예수는 부활했지. 내가 그분 만났다. 참 좋더라. 그것도 맞아 죽었어. 예수 뭐 말하면 맞아 죽어 그때는. 지금은 이사야서 말하면 맞아 죽어야 돼. 죽을 각오 됐죠? 북진해야 돼? 그래서 3일 반 만에 일어나야 돼요. 힘들어.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왕권 좋지요? 왕권 싫은 사람 손 들어봐. 왕권 싫은 사람 다 좋지요? 근데 못 받아. 줘야 받지? 왕권이 뭐 배급 주는 거요? 아무나 주는 거요? 고르고 뽑고 또 뽑고 3만 2천 명 기도원 군대
다 줄까요? 아니야, 300명. 300명. 항아리 깨야 돼. 나팔 불어야 돼. 전도 해야 돼요. 몸을 바쳐야 돼요. 그게 내가 하겠어요? 선악과 꽉 찼는데 못해요. 일곱 명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려 들림 받게 하리라. 마귀는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예배, 안식일을 제일 싫어해요. 예? 하나님은 날 바라보라. 나를 믿어라. 우상하지 말고 날 따라오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 범하면 돌로 때 죽여라. 무서운 하나님이요. 그 민수기에서 봐요. 안식일날 나무토막 줘도 빵꾸 먹거든. 이놈아, 너 안식일 전에 예배하는 날에 나무 준비해서 떡을 만들어 먹었더니 왜 안식일날 나무 줬느냐. 아이고 바빠서요. 잊어버리고 그럼 잠자다가 그럼 나무가 없어서 배고파서 안식일날 주일날 나무 주다가 떡구 먹었어요. 좀 죽여! 돌로 때려 죽여! 그렇죠? 그럼 율법대 같은 우리 벌써 죽었죠? 그래서 은혜로 바꿔주니까 예수님 덕택에 살아남았잖아. 그럼 남은 시간은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내가 따라갈 때에 주님 붙드시도다. 주의 손에 붙들린 내가 승리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몇 장 몇 장 안 닫고 구원이 아니에요. 유태인들 성경 박사들이요. 응? 봐요. 마태 23장에 응? 예수님이 설교해서요. 유태인들의 신앙 잘못된 걸 가서요. 24절 봅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큰 거는 해. 큰 거는 유대인들이 큰 건 한다고요. 근데 작은 거 약대는 걸러내고 하루살이가 뭐예요? 목이 사촌. 그걸 삼키는 거야. 작은 거는 무시해버려. 하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선악과 질인데요. 사탄이 들어오면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이게 선악과 질이거든요. 탐욕, 탐심,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도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 이 영적 정신 세계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바벨 사상이. 소경된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해처럼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유대 교회를 보고 23장에서 몇 번을 하를 외쳤습니까? 일곱 번. 너 하바들 놈들이다. 그래서 해치란 무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 다음 앞으로 넘어갑니다. 23장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5절. 저희 모든 행위를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율법 박사들이요. 성경을 외운다니까요. 성경을 너무 높이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자기 몸에다가 성경을 차고 다녀요. 요 뒤에 나오잖아. 보세요. 또 5절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 곧 그 차는 그 다음에는 말이요. 경문을, 경문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글자를 넓게 하며 그렇게 경문을 성경을 너무 높이다 보니 종이 써가지고
옷술에 크게 하고, 옷술. 옷술에다 성형을 써붙이다뇨. 겉옷.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석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나비라 칭함을,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 경문을 넣다는 것은요. 종이에다 글자 쓰잖아요. 성경 글자를 말아가지고 대나무 통에다 집어넣어. 응? 하사같이. 그래서 허리 차고 다녀요. 그거 마치 한 사람이 율법 학사들이요. 성경을 몸에 달고 다녀. 그래도 안 믿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요. 오늘 또 예수 교회가 예수 재림을 죽인다는 게 WCC, KNCC요. 하여튼 잘난 사람은 다 갔어, 거기. 못난 사람 못 갔지. 예? 여러분도 잘났다면 그거 가야 돼. 학박사가 되면, 뭐, 학박사가 못 돼서 뭐가 뭔지 모르고 못 갔지만은 참 세상에 못 배운 게 천만 다행이다. 갈릴리 어부들요, 학교 안 다녔어요. 베드로 학교 다녔어요? 고기 잡다 언제 학교 다녀? 그래도 성신 받으니까요, 편지도 잘 써. 그게 성경을 배웠다고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야 구원이다. 그 이사야는 택했어요. 열방의 선지로, 예레미야도. 그래서 이사야가, 묵시 가운데서 죄를 씻음 받았어요. 우리 갈 길을 미리 봤다, 이거 2700년 전에. 그럼 우리 이사야에서 따라가겠죠? 우리 지금 19장에 중앙차도 와있죠? 누구 만나려고요? 19장 1절에 구름 타고는 재림주 만나려고 19절 재단에 왔다, 이 말이요. 이 재단 출발이 학계에서 갈았어요. 다리오 왕 2년. 그게 대한민국은 유다기 때문에 다리오 정권이 박 대통령이랑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 또 그게 다리오 정권이고 군사혁명 민정이양 우리나라 역사가 그 정권 밑에서 우리가 태어났다고요. 만약에 한국이 공산화가 되면요 우리가 존재 못해요. 그래서 세상은 다 공산화돼도 유다는 내가 지킨다. 유다는 내 것이다. 유다는 원수를 이겼다. 유다를 범하자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믿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모르잖아요. 김정은이는 미사일 쏘겠다고 막 핵을 빨리 만드니 미국에서 큰일 났다. 저것들이 핵을 쏘면은 미국 본토에 온다. 그 원자로에 불 붙으면 불 받아야 된다. 그걸 막기 위해서 세계가 나서서 김정은이 너 정신 차려. 죽기 싫거든. 핵을 포기해. 막 목을 조입니다. 중공도 나와서 목을 조여요. 야 정은아 너 왜 우리 귀찮게 하는 거야. 그거 하지 마. 그럽니다. 그렇게 이렇게도 하라 저렇게도 하라 때려도 안 되고 달려도 안 되니까요. 그게 대통령이 김정은이는 세상 사람 말 안 듣고 누구도 그 사람을 가르칠 사람 없대요. 지가 1등이야. 지 마음대로 해. 그 뭐 들어갔죠? 무실론 막이 들어갔지. 그렇게 미국에서 야 사드가 2017년도 와야 되는데 안 돼 급해서 그래서 미국에 쓰던 걸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금년에 가자. 곧 가져와야 돼요. 왜? 만약 북한에서 핵미사일 쏘면요. 한국도 미국도 피해를 받으니 그 빨리 사드 갖다 놓고 공중에서 폭발시켜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당은요. 죽어도 오면 안 된대 또. 그게 김정희 사촌이지. 김정희 사촌이 그게 우리 한국 사촌이요? 아, 사드가 안 와도 빨리 와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겁이 돼, 걱정이 돼서 빨리 갖다 준다 했는데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주에 사드가 골프장 결정되었단 말이요. 그게 김천 사람들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김천 사람은 죽어도 좋은가 봐. 아, 김천 사람도 살리고 성주도 살리고 한국 살리는 사드가 오는데 박수 쳐야 되지. 왜 오지 말라고 해? 우리가 돈이 있어서 그걸 사옵니까? 미국에서 그장 주는 건데. 응? 그러니까 미국의 은혜를 받고도 한국은 정신 못 차려. 6.25 때 유엔군이 왔죠. 근데 중국이 쫓겨날 때는 유엔이 안 왔단 말이에요. 중국은 뭐냐? 그럼 막대기 이렇게 부지깽이 이렇게 도와줬고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다 동원해서 유엔이 창설되고 45년도 10월달 유엔 창설이죠. 목적 뭐냐요? 우리나라 6.25도 도와주려고. 알았어요? 뭐든지 알고 보면요. 힘을 막 측해. 하나님 역사가. 정말 인간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40장에 내가 태초부터 만대를 정했는데
내가 행할 때에 누가 막겠느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 이사야서가 큰 권위인데 1절서 1장에서 66장까지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새시대까지 무궁신 없어요. 새시대까지 예언이 됐다고요. 그러면은 자 19장에서 주의 재림시대 사회인데 재림시 사회가 악화된 사회, 잔인한 군주가 나와서요. 4절에 그런데 여기 20장에 아수르가 잔인한 군주요. 내려옵니다. 유다로 내려와요. 그때 누가 나가느냐? 이사야가 나간다. 우리 재단은 소련과 싸우는 재단이지 예? 로마와 싸우는 것에서 끝났어요. 천국 복음은. 로마는 6째 짐승이지요. 소련은 몇째요? 7째. 우리 7째 싸워 이긴 재단이요. 75년도 이겼단 말이에요. 예? 은빛 십자가로. 그러면 벗은 분 벗은 발로 따라갈 것이지요? 아이고 나는 부끄러워 못 간다니까. 그러면 이사야가 관계없어. 이사야가 미리 시범 보여서 야 너 복 받으려면 나같이 신발 벗어. 옷 벗어. 따라와. 부끄럽잖아요. 응? 사람은 수치를 감추려고 옷도 두 개 세 개 입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필요 없대. 다 벗어 던지고 빨가벗고 오라 빨가벗고. 응?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예? 하나님은 주고 싶어요. 뭐? 죄 없는 사람 되라고. 죄를 벗겨주겠대. 그래서 예수까지 보내면서, 야, 죄 짐 받고 와. 알았어요. 죄 짐 맡은 우리 고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렇잖아요? 걱정거심 빠 맡겨. 우리가 해결 못해요. 아담부터 사천 해결한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가 갈릴리에서 해결했다니까요. 예? 그래서 애굽과 구수의 예표가 기적이 됐다. 그럼 애굽 구수 사람들은 잘 먹고 자살하지요. 예? 그런데 이사야는 홀딱 벗고 갔지요. 그렇게 이사야가 교훈이 됐는데 이사야 안 따라가면 구원이 없다. 그 구원 받으려면 이사야 뒤에 줄 서라 이 말이요. 알았어요? 창피상해도 부끄러워도 욕먹어도 이 길밖에 없으니까. 4절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애굽은 이 지구 땅인데 모든 교회도 애굽에 살고 있어요. 지금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영적 애굽이죠. 그 마귀 땅에서 구수 후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자 18장에서 구수 사람들이 아주 미개한 사람 갈대배 타고 가잖아요. 그런데 3절에 기호를 세워서 동방에서 근데 소련이 보고 야 이 기호가 왔다 항복하자 우리 예물 받다 살아 시원으로 가자 돌아왔지요. 18장 7절 소련이 한국 와요. 우리가 북진하면요. 그런데 구수 사람은 소련이 구원자인 줄 알고 믿고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은 다니엘 7장 같이 미국에 영국에 불란서에 마지막 소련에 시종되면 끝나는 게 다니엘 11장이요. 자, 남방이 찌르면 북방에 내려죠. 그때 리비아 군 사람이 소련의 시종이 된다 했어요. 뭔 뜻이냐? 아프리카 사람들은 미개하고 문명이 없으니 문명 국가에 끌려가서 종사로 사람을 사고 팔어. 근데 마지막으로 갈 곳이 있어. 러시아야. 거기 이사 18장이요. 그렇죠? 18장 읽어봤지요. 아래. 또 다 까먹었지 또. 외우지 못하지요. 읽었을 때 듣긴 들었죠. 듣기만 들으면 돼요. 안 들으면 안 돼. 그런데 소련이 항복하고 동방 역사에 고레스 머리돌 역사에 예? 그래서 예물 사가지고 시온으로 온다 했어요. 그 시온이 어딘데 19장 19절 중앙재단. 그 아수르에게 끌려가 애굽과 구수가 후산년 방까지 후산년 방에 다 끌려가요.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벌기까지 벌기가 뭐요? 궁둥이 벌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렇게 심판이요. 그 심판을 피하려면은 일찌감치 전 3년에 이사야가 벗고 왔으니 따라가자. 그게 구원이요. 그들이 그 바라던 그들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렇게 이사 30장 31장에도 애굽에 가지 말라. 애굽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가만하지 나비다. 믿지 말라. 그런데 시드기야 애굽에 내려갔지요. 에스겔 17장에. 그래서 눈알 빠져 잡혀갔잖아. 예? 여러분 이 세상 애굽 따라가면 눈알 빠져요. 예? 미리 보여줘서 전부 종말을. 그게 눈이 안 빠지려면은 예수만 바라봐야 돼.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잡혀갔으니 애굽 구수가 아수르에게. 그렇게 구원은 이사야가 구원이지 이 세상의 구원이 아니다.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피할 길은 중앙재단 구의사밖에 없어요. 재림주 영접하는 재단. 그리고 21장에서 한란에 빠질 자 행동을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한란에 빠지느냐? 속이고 약탈하는 사람. 남을 속여. 하나님을 속여. 성령을 속여. 그런 방심적인 태만. 역사나면 열려고 오겠지? 방심이야. 자기가 안 하고 남의 의지에. 의뢰심만 가진 사람. 한란이 정해졌으니 조심하라고 말씀을 던져줬어요. 그만 짚읍시다. 10장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뼈골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새 힘 주어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피옵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어 말세 복음 전파할 때 모든 원수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허감 속을 뚫고 나가 안식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붉은 세력 무찌르고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불도 못 당하고 모든 원수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아멘. 선교현금 성미 박아연 집사님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야곱의 집에 강권 역사로 예수님의 피를 주시고 세일을 주시고 7명 강권 역사 최장 것을 주어서 666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예수 포도나무 가지만 남아서 천년을 안식을 누리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열매 없는 가지 마른 가지는 꺾어버리고 극상품 열매 맺힌 것을 원하신 아버지 이스라엘의 산업을 농사를 짓는데 야곱의 집에 1만 2천 명씩 12 지파 14만 4천 만들어내는 이 마지막 동방 역사 세일 창조 중앙재단 압박받는 재단 옷 벗고 신발 벗고 가는 재단 몇시 천대 받고 숨어있는 모락적인 역사 누가 알겠나이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우리 대표로 보좌를 보고 하루도 나여 망하게 됐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입을 찢어서 제약을 제하여 죄 없는 사람 만들어서 그 몸에서 큰 아들 둘째 아들 나와서 열매를 맺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 꼭 따라가서 둘째 아들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박하연 집사님
성교 현금 성비 바쳤습니다. 손길에 복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풀타게 주시고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늘의 복을 가정적으로 자손만대 받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